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김가을 24 씨가 실종된 가운데 김가을 씨의 친언니가 장난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가을 씨의 친언니는 현재 동생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자신의 번호를 공개한 상황이다. 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전단지, 기사, 뉴스 보고 힘내라고 연락해주시는 분들, 혹시나 하고 제보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SNS에 퍼질수록 동생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마음에 제 번호까지 걸고 전단지를 만들었다면서도 전화 걸고 바로 끊어버리는 분들 혹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전화하는 분들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했다 끊었다 하는 분들 등 중요한 제보가 아니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에겐 한 번이겠지만 저에겐 수십 통의 전화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제보를 놓칠 수 있으니 부탁드린다며 동생을 찾고자 하는 제 간절함을 이해해 주시거나 공감해 주시진 않아도 괜찮으니 부디 단순한 재미로는 생각해 주지 마셨으면 좋겠다. 도움 주고자 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직장인 김가을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목격된 뒤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 당일 김가을 씨는 SNS 계정에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 역시 강남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동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가을 씨는 오후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김 씨의 집에 신고하지도 않은 119 구급차가 도착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가을 씨의 친언니는 동생이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더라. 아무 일도 없어서 119 구조대는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통신 내역과 CCTV, 지인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확인하며 김가을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종된 김가을 씨는 163cm 키에 마른 체형이며 슈컷 헤어스타일의 왼쪽 팔에는 타투가 있다. 또한 실종 당시 베이지색 상의에 검은 바지, 레인 부츠를 착용했다. 만약 김가을 씨를 본 적이 있거나 실종 경위에 대해 알고 있다면 김가을 씨 친언니의 연락처나 경찰에 제보하면 된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